세무 10가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10번째, 학원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 뭐 우리 같은 조그만 학원도 세무조사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개원한 지 3년 매출액이 3억이 안 되면 세무조사 안 나옵니다. 개원한 지 3년 그리고 매출액이 연간 3억, 연간 3억. 그런데 우리 학원은 개원한 지 3년도 안 됐고 3억도 안 돼.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엉망으로 한 경우예요. 너무 신고를 진짜 너무 엉망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신용카드 매출이 1년에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2억. 현금 매출이 5천만 원. 2억 5천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막 세무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현금 매출 하나도 없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2억이 잡혔는데 요거 1억 5천만 신고해달래. 1억 5천만. 미친 거죠. 왜냐면 신용카드 매출은 전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아주 엉망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나와요. 또 언제 또 세무조사가 나오냐면 누군가가 신고한 겁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경우. 신고는 둘 중에 하나죠. 학부모가 하거나 옆집에서 하거나 옆 학원, 경쟁 학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년 3억이 넘어야지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3년 3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엉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사업용 카드를 지출한 것은 정부 비용 처리가 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비용 처리 되는 건 뭐냐면 사업용 카드로 업무와 관련해서 쓴 거,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비용 처리 되는 거예요. 또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법인은 법인카드라는 게 이제 법인카드를 쓰면 다 비용 처리가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사업용 카드도 그렇고 법인카드도 그렇고 업무와 관련해서 쓴 게 비용 처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업무에 관련된 거냐? 학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게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 식사합니다. 밥. 식사? 커피를 마세요. 커피를. 이거는 원장님이 학원을 안 하더라도 밥 먹는 거고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옷을 사 입어요? 원장님이 학원을 안 해도 옷을 사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아파서 병원 가요? 학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병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학원 원장도 하지만 강사도 해요. 강사.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할 때 컨셉이 뭐 슈퍼맨 옷을 입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슈퍼맨 옷을 산 거. 이건 비용 처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사업용 카드, 법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지 비용 처리된다. 다음에 여덟 번째, 원장님 개인 승용차, 뭐 그랜저, 소나타. 이것도 비용 처리 되냐? 본고 아니래. 애들 태워주는 차니래. 당연히 비용 처리 됩니다. 비용 처리 돼요. 본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용 처리 됩니다. 다 일곱 번째,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차 살 때 리스하는 게 유리하냐? 리스. 가끔 리스 영업사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가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 나간 돈이 비용 처리되니까 유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리스하지 않고 내 돈 주고 차를 사면 또는 할부로 차를 사면 비용 처리 안 되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비용 처리돼요. 당연히. 그래서 리스하면 비용 처리되니까 유리합니다.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비용 처리되지만 내 돈 주고 차를 사도 비용 처리되고요. 렌트에도 비용 처리돼요. 무조건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는 이자 내고 빌려 타는 거예요. 그 이자가 보통 한 10% 돼요. 보세요. 내가 1억짜리 차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리스하면 1년에 10%, 1천만 원씩 이자 내고 빌려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을 은행에서 꿔요. 그 이자 한 4%, 5%뿐이 안 되잖아요. 훨씬 더 싸잖아요. 그래서 리스하는 거 비용 처리가 되니까 유리하다.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여섯 번째, 학원이나 교습소, 그러니까 교습소나 가외에서 강사 인건비 신고할 수 있냐. 아시겠지만 교습소는 보조강사를 쓸 수 없죠. 보조강사를 못 써요. 근데 대부분의 교습소는 보조강사를 씁니다. 인건비 신고할 수 있냐, 비용 처리할 수 있냐, 세무 신고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용 계좌를 입금된 수강료는 전부 다 세무 신고해야 되냐? 원칙은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다음에 네 번째,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이건 제가 나중에 숫자를 대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가끔 진짜 그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막 와서 원장님한테 얘기해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데 왜 전환하지 않냐. 우리한테 맡겨주면
법인 전환해주겠다. 전환. 근데 법인 전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법인 등기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등기비용도 들어간다. 우리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대신 법인 전환하고 나서 원장님 이제 세금 절세하게 되면 저한테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월납 20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만 들어달래. 다 양아치입니다. 다 양아치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 번째, 학원은 원장님 다 아시죠? 면세사업자죠. 근데 건물주가 월세가 200인데 부가세 10%? 그래서 220을 달라는 거야. 학원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세를 줘야 되니? 줘야 됩니다. 학원은 면세지만 건물주는 면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 10% 주는 게 맞아요. 요 질문도 학관노 그 게시판에 진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올라와요. 두세 번. 학원은 면세지만 건물주는 면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 10% 더 주고 월세 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두 번째 질문은 항상 1월달이나 2월달에 많이 와요. 1월달, 2월달. 진짜 많이 와. 그게 뭐냐면 학원 그 수강생의 학부모가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원하지 않았어. 원장님이 현금 영수증 끊어줄까요? 그런데 아 끊어줄 필요 없대. 그러놓고 나서 다음 연도 2월달에 현금 영수증 미발일 것 같고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솔루션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압도적인 1등. 요거는 진짜 2, 3일에 한 번씩 학관노 사이트 질문이 올라와요. 요 1등은 뭐냐면요. 우리 학원 이번에 인테리어 합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 인테리어 3천만 원. 그래서 그 3천만 원 그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증빙을 끊어달라고 그랬어.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랬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뭐냐면 학원은 면세 사업자다.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데 무슨 그 세무계산서 필요하냐. 내가 10% DC 해줄 테니까 그냥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가자. 요 질문이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10%를 부담하고서라도 세금계산서 끊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세금계산서 없이 10% DC 받는 게 유리하냐. 이거 무조건 부가가치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끊는 게 유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방금 우리 학원 노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 여기까지, 세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 여기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꼭지서부터 순서대로 먼저 학원법, 다음에 학원 노무, 세무, 사대보험 좀 토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